자, 아, 느낌 좋은데? 2,300을 4분 30초. 무게가 다 적당해. 나 무게 보면 알거든. 아, 무게하고 스멜 보면 알거든. 해가지고.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뭐 메밀이에요? 목수 이거 뭐야? 짜장. 짜장 아니야? 그래, 이런 거 나와줘야 돼. 짜장 목수 아니야? 오, 그런가? 짜장 냄새 나는데 이거. 벌써 한 판 김종국수랑은 다르네요. 이거 위일 거예요? 네, 제 거예요. 이거 뭐예요? 짜장면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. 이게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게? 제가 아무래도 혼자 살고 이거를 팬분들도 아시니까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선물 세트 같은 거 되게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햄도 그렇고 캔 같은 걸 되게 많이 주시는데 짜장 볶음 참치가 있어요. 그런 게 있어요? 참치. 짜장 볶음 참치를 근데 이걸로 이게 돼요? 네, 이거를 그냥 밥에다 먹으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면에 해보면 괜찮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럼 이게 그 소면이에요? 그렇죠, 소면. 이게, 소면. 이게 그 이거 소면에다가 이게 짜장면 두꺼운 짜장면은 아니네. 소면이네. 소면. 네, 소면이에요. 소면에다가 근데 이게 짜장 그 볶음 참치로 돼요 이게? 아, 드셔보세요. 충분히 이게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막 드세요. 절대 안 먹어. 어때요? 짜장면 맛 나요? 예, 예. 근데 맛은 맛있다. 이게 짜장 맛이 나네요. 네, 나요. 짜장인데 그 씹을 때 보통 짜장면은 돼지비계 좀 이렇게 씹히잖아요. 네. 참치가 씹히니까 더 난 좋은 것 같아요. 담백하구나. 난 좋아. 더 담백하구나. 근데 이 약간, 안에... 약간 그 단맛이 조금 있네요. 그 단맛, 단맛이 조금 있고 대신 좀 덜 기름지죠. 네. 그래서 짜장면보다 좀 담백하고. 아니, 이건 참치가 참 맛있다. 맛있는 거는. 이게 비계는 씹으면 약간 느끼하거든. 짜증나. 어쨌든 그 야간 매점이 충실한 면이죠. 집에서 아주 쉽게.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네요. 저녁에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아, 있어요. 네. 이건 밥에다 비비면 기가 막히겠다. 예, 예. 여기다 밥 좀 넣어서 비벼 먹어. 참치가 있으니까 먹는 그 식감도 그렇고 상당히 여기 아주 참 괜찮아. 나는 이게 있는지 몰랐네. 개위리 한 건 하네요 오늘. 너도? 예? 이거 저 전 뭐 이번에 저쪽에 한번 걸려보죠. 저쪽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데. 이거. 야 근데 제가 맛있는데 더 안 먹는 거예요 지금. 왜요? 저도. 다 함께 있었어요. 자 어찌됐든 첫 번째 메뉴부터 상당히 저희들의 입맛을 사로잡는.